주일을 앞둔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 주일을 앞둔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나 역시 담임 목회로만 쳐도 벌써 20년째 맞는 주일이지만 목회자가 주일을 맞는 마음은 여전히 남다른 것 같다. 반드시 승부를 걸어야만 하는 결전을 앞둔 최전방 장병 마음 같아서 여전히 두렵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맛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주부 마음 같아서 흥분도 되고 신도 난다. 마지막 해산을 앞두고 숨을 고르는 분만실의 산모 마음 같아서 기대와 긴장도 교차된다. 타양에 갔다가 명절이 되어 고향을 찾아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마음 같아서 그렇게 설렐 수가 없다. 하지만 준비는 늘 부족한데 날짜만 벌써 내일로 다가와 버린 시험을 앞둔 수험생 마음 같아서 과연 잘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사뭇 초조하기도 하다.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하며 나 좀 고쳐달라고 찾아온 환자를 맞는 의사 마음 같아서 어떻게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할지 저절로 기도도 되는 날이다. 그러니 이 마음을 누가 알까?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누가 이 마음 진정시켜 줄까? 오직 주님만이 진정시켜 주신다. 이 긴장과 흥분과 설렘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간절함을 주님이 받아 오늘도 멋지게 사용해 주신다. 그렇다면 주일을 맞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들의 간절함과 설렘과 기대와 소망은 어느 정도일까? 마치 메마른 광야와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뛰어온 기쁨일까? 그렇다면 이곳이 신기루가 아니기를 바란다. 아니면 주림배를 움켜쥐고 만난 음식점을 찾아온 손님일까? 그렇다면 이곳이 맛없는 음식점이 아니기를 바란다. 배부르기를 바란다. 아니면 군인들이 천리 행군 중에 갈증을 느껴서 발견한 동네 우물일까? 그렇다면 이곳이 마실 수 없는 더러운 우물이 아니기를 바란다.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아니면 타향살이로 마음 지친 자식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달려와 안기고픈 어머니의 품일까? 그렇다면 그 달려오는 길도 막힘이 없기를 바란다. 모든 눈물 그 품에서 다 사라지기를 바란다. 아니면 시골길을 달리며 기름이 바닥난 자동차가 겨우 발견한 주유소일까? 그렇다면 부디 그 문이 닫혀 있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먼 길 달려갈 힘을 얻기를 바란다. 아니면 아픈 몸 고쳐보려고 염려하며 시간 내어 찾아온 병원일까? 그렇다면 그 병원이 파업 중이지 않기를 바란다. 꼭 치유받기를 바란다. 주일은 이렇듯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의 간절함과 설렘과 기대를 갖고 만나는 일주일 중 가장 아름다운 날이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긍휼과 위로와 에너지와 도전을 힘입는 날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매일 매주 있었으면 좋겠다.